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MMD 카메라 모션을 얼리언엔진 5로 임포트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먼저 기존의 얼리언엔진 MMD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간단하게 찾아볼게요. 얼리언엔진 MMD를 하나 아무거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컷이 존재하는 MMD를 골라서 확인을 해볼게요. 원래 MMD의 카메라는 30프레임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고, 얼리얼엔진에서 60프레임으로 렌더링을 하다 보면은 이상한 보관이 되면서 모션 블러가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MMD의 카메라 컷 방식과 동일하게 모션을 읽어가지고 얼리얼 엔진의 애니메이션 시스템에 맞게 애니메이션을 수정해서 임포트를 시켜주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만든 이 영상은 얼리얼 엔진 MMD 카메라 임포터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컷 부분을 보시면은 제대로 잘 모션 블러가 생기지 않고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UEMMD 카메라 임포터 플러그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원하는 얼리얼 엔진 프로젝트에다가 플러그인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다가 압축을 풀어주면 됩니다. 파일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열면 리빌드를 묻는데 Yes를 누르면은 플러그인이 설치된 상태로 에디터가 열리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씬이랑 캐릭터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퀀서까지 존재합니다. 먼저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임포트하기 전에 원하는 프레임 레이트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알고리즘 상에서 프레임 레이트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퀀서의 UI에 플러그인이 제대로 설치가 됐다면 이렇게 VMD 버튼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카메라 모션을 선택을 해서 임포트를 하면 됩니다. 임포트 옵션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임포트를 눌러서 카메라 모션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포트가 끝난 게 아니라 얼리얼 엔진의 시퀀서 버그 때문에 한번 커브 에디터를 열어서 카메라 센터까지 다 선택을 해서 한번 커브를 렌더링 해주고 꺼주면은 이 상태가 임포트가 끝난 상태입니다. 뷰포트를 카메라 컷에 맞춰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대로 카메라 모션이 임포트된 걸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카메라가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얼리얼 엔진 MMD에서 스켈레탈 메쉬가 월드 센터에 있을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빈 액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카메라를 오브젝트 페어런팅 해줘서 오프셋을 줘야 해요. 지금 이씬 같은 경우에는 스켈레탈 메쉬가 0,0,20에 있으니까 그만큼 똑같이 액터를 하나 만들어서 오프셋을 주면 됩니다. 액터를 하나 만들고 카메라 루트라고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에디터 빌보드 스케일을 0으로 해서 안 보이게 해주고 로케이션을 0,0,20 아까 전에 스켈레탈 메쉬의 위치와 동일하게 해주고 두 개의 카메라 센터를 잡아서 루트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높이가 맞게 되죠.
지금 보시면은 카메라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카메라 컷을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면 비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1대 9 화면 비율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MMD 카메라 모션 같은 경우에는 16대 9를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21대 9로 바꾸기 위해서는 카메라 센서 값을 바꾸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수정할 카메라 두 개를 잡고 지금 센서 하이트랑 위스 값이 있는데 하이트 값에다가 21대 9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파이어폭스를 계산기로 쓸게요. 곱하기 21 나누기 9 해서 31.5 나오죠. 이거를 센서의 너비로 해주면 21대 9가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화면 비율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토포커싱입니다. 오토포커싱을 위해서는 포커스를 맞출 대상 액터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이 베이직 가서 액터 하나 만들고 이번엔 이름을 포커스 액터라고 하겠습니다. 스켈레탈 메시에다가 오브젝트 페어런팅을 해주고 헤드에다가 위치를 맞춰줍니다. 빌보드 스케일을 0으로 해주고 이 상태에서 카메라에서 포커스 맥소드를 보면은 트래킹이 있어요. 여기에서 포커스 액터를 선택하고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노출이 살짝 올라가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Current Aperture 값을 4 정도로 해서 해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커싱 기능이 돼서 이렇게 줌인이 되었을 때 배경이 흐리게 나오는 효과가 추가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렌더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레터박스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카메라 옵션에서 검색해 보시면 Constrain Aspect Ratio라는 게 있어요. 얘를 꺼주면은 이제 레터박스가 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시면 돼요. 무비 렌더 큐를 사용하겠습니다. 위치를 간단하게 지정해주고 이제 한번 인트로 부분만 렌더링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카메라 컷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95개의 카메라 컷이 있고 이거를 다 개별적인 태스크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영상에서는 여기까지였죠.